어떻게 된 겁니까? 다친 거 거짓말이에요? 저기 그게요. 날 속인 겁니까? 내 목숨 구하는 척하면서 거짓으로 연기했냐고요? 네, 제가 거짓말했어요. 오빠, 어떻게 들러시가? 저 일부러 그런 거는 맞는데요. 다 이유가 있었어요. 설명해 드릴게요. 사람 사서 때리게 하고 다칠 적 연기한 이유요. 아니면 어머니 사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요.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? 무슨 말씀이세요? 그 어머님 사당은요? 아까 한 얘기 다시 해봐. 페인트 묻은 운동화를 버리라고 시킨 사람은 민들레 씨입니다, 회장님. 세상에, 민들레 씨였어요? 제가 뭘 했어요, 회장님. 민들레 씨가 앙심 품고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. 아, 말도 안 돼요. 내가 뭘 시켰다는 거예요? 그러셨잖아요. 큐빅 달린 운동화를 찾아서 신문지에 싸서 버리라고 전화하셨잖아요. 아, 회장님 아니에요. 그 신발 제 거 아니에요. 저 사이즈 안 맞는 거 회장님도 보셨잖아요. 일부러 그런 거겠죠. 의심 안 받으려고. 그리고 제 사이즈 구해서 저한테 일부러 뒤집어 씌우고. 민들레 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. 입 다물어 이게 와. 민들레 씨야 말을 그만해요. 속으로는 우리 어머니 증오하면서 겉으로는 날 위한 척 연기까지 하면서 속이다니. 정말 실망입니다. 저 회장님 아니에요. 제 말 믿으세요. 제 말 들으셔야 돼요. 기수 씨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. 어? 아 그게 오빠 그런. 더 이상 들레 씨에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. 회장님! 아저씨 왜 이렇게 답답해요? 어떻게 아저씨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내 구도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? 무슨 마음으로 아저씨 비서가 됐는데요? 어떻게 나를 의심해요? 믿음을 저버린 건 들레 씨예요! 회사에서 다들 비선 실사라고 떠들어대는데 뭔 욕심을 내는 겁니까? 따로 연락할 때까지 집에 가 있어요.